Say the name. 17. Hi, we are 17. We are here today to play with puppies and answer your questions. Let's go. Woo! Hi. Hi. 아유 지금 갔어. 신났어. 아유 지금 갔어. 친구니까 반가운 거 봐. Hi. Hey. Hey. 아이고. 아이고. 친구니까 너무 신나는 게 귀엽다. 귀엽긴 하네. 놀자. 헤이 헤이. 아이고야 오줌 싼다. 아, 아이고 밟았어. 발자국. 저는 많이 알아요. 중국에서 있을 때 친구들이랑 별자리 엄청 많이 나누고 그랬었어요. 저는 말과 행동. 저도 말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약간 사랑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사람들한테 표현을 해주면 그게 좀 와닿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말보다 행동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진짜 사랑한다면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하지만 썸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글로 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글도 행동이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헤이 hey, 빠리 헤이 hey, 빠리 hey, 자기들끼리 너무 신났는데? 헤이 hey, 빠리 hey, 같이 놀아줘 우리랑. 저는 그 민규 씨 그 이제 공연하다가 막 그렇게 물 마시는 척하면서 끼를 부리는 그 짤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얼굴 딱 끊는 척하면서 복근이 쫙 보여지는 그런 민규의 그 민기. 귀엽다. 공연장 양쪽이나 앞에나 이런 데 치킨 세븐틴의 그 국무가 잘 맞는 어떤 그런 짤 그런 게 보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희 노래를 편집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무대했던 순간순간들을 이제 붙여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봤을 때 약간 한 편의 짧은 뮤직비디오 보는 쇼츠 뮤직비디오 보는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났어. 약간 좀 INFJ 같은 느낌.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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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리. 레전드. 레전드. 디케이? 디케이? 디노? 디케이. 어, 디노. 오케이. 디노, 디케이, 디에이트. 벨리. 벨리. 나 이 친구는 타임, 저 친구 스퀘어. 타임 스퀘어. 헤이, 타임 스퀘어. 이렇게. 아니면 버즈 아닌 피드. 버즈 피드. 버즈 피드. 조금 더 외국적인 느낌으로 누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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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룽지 괜찮아. 누룽지. 생각해 본 적이 있긴 한데 저는 푸들일 것 같아. 푸들. 저는 허스키요. 그 양 지키는 강아지 있잖아. 너는 약간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보다 우양견. 치와와. enjoy your life. enjoy your life. be healthy and happy. 어. 그리고 약간 취미를 하나 찾았으면 좋겠는데. make your hob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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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s short. life is short. you have to enjoy your life right now. 블레스트 노래 진짜 좋아요. 운동할 때는 꼭 블레스트 들어요. 이렇게 빵 빵 이런 노래보다는 너무 뭔가 신나는 노래보다는 되게 되게 미디엄하게 그냥 리듬 타는 게 좋더라고. 난 노래를 잘 안 들어가지고 운동할 때. 맞아 운동할 때는 근데 잘 안 듣는 게 좀 대부분이긴 해요 멤버들 보면. 나는 운동할 때는 오히려 좀 처지는 R&B 같은 것도. R&B. 너 운동할 때 R&B 듣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나는 울고 싶지 않아. 울고 싶지 않아. Don't wanna cr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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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ddy. 너 사고 뭉치? 룽지. 룽지. 저 질문이 뭐였죠? 룽지. 저는 예쁘다라는 노래도 예쁘다.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너 예쁘다 이런 노래인데. 야, 똥싸. 예. 예. 건강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얘들아 밟으면 어떡하니? 버즈야 피디야.
버스피드 컴온 얘들아 글로 가지마 밟지마 밟지마 안돼 맞지마 냄새에 밟지마 거기 너 밟고 우리한테 올 거잖아 평생 하면 거면 저는 이제 큐트로 저는 큐트한 걸 좋아해가지고 저도 큐트요 저도 큐트요 저는 다크 오 다크 다크 네. 표정 너가 평생 다크로 살잖아? 네 옆엔 아무도 없을 거야 3, 2, 1 큐트해 사람은 사랑스러워야 돼 맞아요 네. 저희들의 사랑스러움을 에이. 큐트함을 커버, 커버. 보여드릴게요 에이. 요즘은 저는 밀키트 어플 많이 봐요. 뭐 밀키트 어플? 에이, 솔직히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보잖아요. 아니 인스타그램은 팔로우 수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No. 밀키트 그 간편하게 조리하는 그런 식품들 좀 위주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한국 가서 좀 바로 그런 어플이 있구나. 어플 따로 있죠. 그냥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요즘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 사진 그 모아두는 그런 어떤 감도로 찍었는지 이런 것들 어플에서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쁜 사진들.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을 제일 많이 하지 않을까요? 그치 얘들아. 헤이 버스핏. 뉴욕에 있는 곱창 전골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 피자랑 스테이크가 그렇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스테이크 진짜 연속 한 2, 3일 먹은 적도 많아요. 디노가 먹었던 스테이크 집 나도 갔었거든 디노야. 맛있지. 고기가 스테이크 집 되게 맛있었어요. 미국 위주에 왔을 때 꼭 먹는 건 피시 앤 칩스. 먹었어요? 레몬 쫙 뿌려가지고 맥주 한 잔. 그렇지. 치얼스. 뭔가 그 느낌이 또 그 위주 지역에서 먹었을 때와 한국에서 먹었을 때 느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유닛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그래도 좋죠. 머치 비드 타임 스케일. 오케이. Sorry.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나중에 꼭 미국에 와서 살아보고 싶어요. 저도 미국에서 투어하면서 너무 재밌게 잘 투어를 즐기고 호시도 쉬는 시간도 잘 보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더 이쁘고 좋은 곳들을 가가지고 이쁜 사진도 많이 찍고 더 좀 여유롭게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똥방울 받으러 내가 똥 밟았어요? 나이 밟았어요? 그냥 지금은 죽이고 있는 걸로 못다 두고 있습니다. 좀 숲속에서 한번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숲속에서. 네, 숲속에서 별장 같은 거 지어놓고. 인더숲 가서 하세요. 네,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별장 같은 거 지어놓고 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금 완전 좀 여유롭게 네. 자연에서 살고 싶은 느낌. 네, 좋은 거. 공기를 마시면서 그것도, 살고 싶은 그것도 욕심. 좋지, 그것도 좋지. 네. 저 있었어요. 뉴욕에서 제 별명이 좀 부끄럽지만 퓨처 오브 케이팝인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뉴욕에서는 어떤 팬분은 Now of K-pop. 지금 근데 거기서 오 멋있다. 이 그러니까 멘트가 너무 멋있는 거야. 지금의 K-pop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지금 K-pop을 이끌고 하는 선두 주자로서 그걸 봤을 때 되게 뭐 좋겠네. 그런 건까진 아니고 땡큐. 네. 저희 머리를 없애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진을 스푸는 것도 있었고 재밌었어요. 난 플랜카드보다는 그 팬분들의 커스텀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핫도그 옷 보신 분들 맞아. 호랑이 옷 그 스틱 스틱맨 스티그만도 스티커 있었고 야 밤에 어두울 때 이거 잘 보이는 그런 그 다음에 언원이가 공항에서 찍었던 그 선글라스에 빈 쓰고 그렇게 아름다운 티 똑같이 따라하고 오신 분도 계셨고 맞아 코스프레 하신 분들 많았지 코스프레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데뷔 무대가 그렇게 떨렸어요. 그래서 뭔가 여러 무대를 서봤지만 데뷔 무대가 더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지금 보면 부끄럽지만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웠던 데뷔 때는 다 떨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미 지나가는 일이라서 저에게는 그냥 어려운 거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난 늘 어려웠던 것 같아. 그냥 매 앨범 나올 때마다 그냥 어디 갈 때마다 항상 그 어려웠어. 그 부담과 고민 때문에. 근데 그걸 또 이겨내고 또 성장하면서 또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그 어려움이 되게 좋았던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릴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던 데. 다른 멤버들, 아는 멤버들도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고 강아지 좋아하는 멤버들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좀 우리 멤버들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Thank you, BuzzFeed. Adopt.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입양하세요. 입양하세요.